우리 쪽지 시험 답 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 2번입니다. 2번은 4번, 3번은 3번, 4번은 2번, 5번은 2번, 6번, 3번, 7번, 3번, 8번은 1번, 9번은 4번, 11번은 3번, 번호가 10번이 없어졌다. 12번은 1번, 13번 1번, 14번 3번, 15번 3번, 자, 16번 3번, 17번 2번, 18번 4번, 19번 3번, 20번 2번, 21번 2번, 22번 2번. 다 맞으신 분은요? 하나 틀리신 분. 네. 몇 번 틀리셨어요? 먼저. 몇 번? 16번. 16번이요? 네. 그리고 또? 13번. 13번. 개방책에, 오늘 배운 거네요. 그쵸? 개방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13번입니다. 조직 내부 구성을 중시한다는 뭘 것 같아요? 조직의 내부 구성을 중시 여기는 건? 네? 내부 구성. 몰라. 폐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폐쇄체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제도를 고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 그럼 이것도 또 헷갈리시나? 투입, 전환, 산출. 아, 이거는 오늘 배운 개방체계 그게 아니라 체계 자체, 시스템. 체계 모형 기억하시죠? 예전에 배웠던 체계 모형. 그 체계 모형 중에서 개방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 몇 번 하셨어요? 2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2번이 좀 조금 헷갈리긴 하다, 그치? 일단 3번, 4번은 아니고,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중요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의